모든 선택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아우, 진실한 세상 남자 진우와 아기 재민이가 펼친 감동과 웃음의 큐본 스토리. 목표 달성, GOD의 육아 일기. GOD의 육아 일기 이번 주 목표. 재민아, 형들이 최고야. 어린이날을 만들어줄게. 어린이날을 맞아 재민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 GOD 형. 재민이를 위해 놀이공원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야. 과연 놀이공원에 간 재민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우, 병아리 같아요. 너무 이뻐요. 어린이날을 네. 위하여. 아침부터 무언가를 열심히 회의 중인 GOD 형들. 네. 어린이날. 네. 아, 위에 국민 가수 GOD라고. 진짜? 일단 놀러 가자. 동물아? 야. 갈래? 네. 그래. 지난주 대결 이후 각별해 보이는 오늘도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요즘에 그 소풍철이어서 동물원 가면 돌고래가 통타고 물개소가 통타고 그래. 야. 우와 재밌다. 예, 예. 왜 들어? 들어? 힘세진 거다. 야. 우와. 아, 힘도 세졌네요. 내일 비 내일은 비 안 오겠지? 내일은 우리 비 와도 간다. 그래? 어. 걔랑 나랑 어쨌든 그 김밥 내일 먹을 것 같아서 싸갈 것 같아. 어, 진짜. 진짜. 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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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잘 같이 우리 얘기하는 거지. 그지? 아, 그렇지. 나는 그러면 내 예약 좀 잡고 나면 힘들잖아. 잡고 놀라면. 왜? 왜? 휴미 좀 막 걸어다니는 거 좀 힘들잖아. 걸어.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장미. 근데. 헉! 우와. 쌤쌤 네가 커먹었지. 아니야. 아니야 너. 이밥이구만. 이밥이야. 재민이를 위한 맛있는 김밥 싸기.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겠죠? 김밥 싸자, 김밥 싸자. 김밥 싸기 생각보다 힘든데. 시작하는 말. 김태우 김밥. 뭐? 김말이. 김말이. 여기 기억. 기억. 김태우. 김치. 김태우. 김장. 김장떡. 김 김세네. 아들이. 다 끝나는 말이야. 아들이. 이놈들. 두 번만. 얘기하네. 까만 김 얘기. 응? 응. 이거 까만 김들이 놀고 있었는데. 야, 너 까매. 까만 김이니까 까맣지. 막 놀고 있었대. 갑자기 그 옆에 하얀 개 딱 지나가는 거야. 까만 개들이 야 너 뭐야? 그랬어. 하얀 개 뭐라 그랬게. 안녕하세요, 전 안드레 킴이에요. 귀여워. 귀여워. 그거야. 너도 따라. 난 쓰리겠다. 어, 그것도 이거. 아, 그래? 김이 또 있어. 뭐? 김밥이랑 떡볶이랑. 김밥 떡볶이랑 달리기 운전할 때. 뒤에는 딱 한 번. 장갑 없어. 장갑 손으로 싸기. 어? 아니 막 한 번. 달리는데. 아 모두가 떡볶이 이기는 거. 모두가 신경 안 써요. 김밥이랑 떡볶이랑. 김밥이 안 되겠다. 김밥 분리 해갖고. 김이랑 밥이랑 뭐 고향 맛살이랑 당근이랑 시금치랑 햄이랑 다 이게 분리가 된 거야. 막 달리는데. 떡볶이보다 먼저 들어갔다? 김이? 김이랑 다른 것들이 어. 떡볶이 아니네 자기가 이겼대. 여기랑 뒤로 보니까 저쪽에서 김이 걸어오는 거야. 야 너 뭐야? 그랬어. 김 뭐라 할게. 난 양반 김일세. 너무 행복해. 왜? 그냥 먹을 게 많아.
김밥을 싸기보다는 먹기에 바쁜 지오디 형들. 과연 재민이의 김밥은 언제쯤 완성될 수 있을까요? 계속 재료만 집어먹네요. 소영이는 네. 나중에 자기 부인보다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더 이쁘고 여기 다 신부 감인가 보죠? 더 이쁘고 어때? 그런 남자인 경우에 아니야, 1등 신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도 1등 신할 거 아니야? 이거 보면 1등 신할 거 아니야. 짱이지. 맞아, 넌 1등 신랑 삼은 쟤 1등 신부감이야. 남자애들 그런 데서. 자, 내일 여행 간 옆에 제가 놀러 갔네. 진짜입니까? 그럼요. 그럼요. 김밥 좋아하십니까? 먼저. 먼저. 깜짝 놀라고 있어. 다시 티켓도 바꿔봐. 지우디 중에서 누가 제일 좋습니까? 온가. 온가. 이 김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가. 어 좋아. 똑같이 말해. 따뜻한 형. 우리가 말하고 있어. 이거 예술이다. 우리가 말해. 아트다. 말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말해. 이게 뭐가 아트야. 이거 해봐. 아 그게 아니라. 쉬워! 우리 보면 내가 여기서 시작할게. 요리 대결. 오늘 주제는 김밥이야. 이런 대결 대상과 함께 변수 없는 자존심 대결. 김밥 전쟁. 첫 번째 김밥 전사 윤계상. 두 번째 김밥 전사 김태호. 둘 사이의 신경전이 정말 대단한데요. 정성으로 맞춘 대상의 김밥과 태우의 아이디어 김밥. 과연 재미있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오, 재미나 가장 좋아하는 사람 사진을 들고 있구나. 아니, 여기서 다 뒤집은 다음에 얘만 떼어버리자. 때려주세요. 샤브샤브 김밥. 이야. 샤브샤브와 샤브샤브 꼬마 김밥. 샤브샤브 꼬마 김밥. 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만난 백곰과 흑곰. 재민이 반응하는 거야. 안 깨나. 대상의 샤브샤브 꼬마 김밥. 재민이가 먹기 쉽도록 최대한 얇게 만든 정성과 노력의 결정. 굉장히 얇게 썰었네요. 최후의 자연의 선물은 흑곰과 백곰. 재민이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톡톡한 아이디어의 네? 결정판. 아 너무 좋아요. 선착장이들 제조. 이거 배를 끝까지. 정말 긴장되는. 자 그럼 여기서 지난주의 대결을 살펴볼까요? 이라. 오. 태우를 향해가는 명장면이죠. 야. 재민아, 재민아. 과연 재민이의 선택. 혹시 저러다 밟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허탈하게. 네. 오늘의 시험 결과. 너무나 허탈하게 끝나버렸어요. 좀 더 노력하고 오게 둘 다. 한 번 더. 근데 그 자존심이 일을 망쳤네. 한 번 더, 한 번 더. 소영이 여기 좀. 재민아. 재민아. 흑금과 백금진. 재민아. 태우 씨는 항상 재민이한테 예! 버림받네요. 그러게요. 네. 역시. 정성과 노력. 슬픔에 빠진 태우. 지난주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걸까요? 지금 가면은 꽃 축제 하지 않나? 그렇지. 기차 타고 그 꽃들이 있는 데 한 바퀴 쫙 바이킹도 타고 싶어. 어 맞아. 나랑 호영이 꽃이 있는 데 가면 죽을 거야.
재채기 때문에. 근데 특히 우리 거기 가면 네. 재미있는 막 그런 거 열차 막 바이킹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가기 전에 먼저 뜸 들이자. 그러니까 먼저 조금 익숙되게. 바이킹 바이킹. 빨리 바이킹 준비. 바이킹 준비. 바이킹 준비. 재미있죠. 재미있죠. 재미를 위한 G.O.D의 제안 첫 번째 인간 바이킹. 뭐죠? 두 번째 인간 회전. 세 번째 인간 회전 목마. 야, 회전 목마예요. 네 번째 인간 코끼리. 자, 한번 코끼리. 야, 코끼리 내야지. 어린이날 이야기. 이번이 재민이가 두 번째로 맞는 어린이날인데요. 지오디 형들은 재민이에게 다양한 동물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아유 귀여워요. 예상의 어린이날 패션지. 왕엄마 호영과 커플을 이룬 특별한 의상과 어디서나 눈에 띄고 귀여움이 돋보이는 노란색 모자 천파와 활동의 별난 멜빵 바지. 원숭이 원숭이. 아 원숭이래요? 더 좋아요. 동물 직접 만져보게 하셨는데요. 무서워서 안 만지나 봐요. 저는 아니니까. 와 동물이다. 이번에는 와 곰이다. 곰이네. 물 마시려고 하나 봐. 곰이야. 저 좋아서 마시면 되지. 살이 찌었던 분이 특별히 닮았네. 지오디 형들이 재민이에게 보여줄 다음 동물은? 오므라. 우와. 우와. 와. 와. 야. 펭귄이네요. 모자 봐요, 모자. 아, 저 모자 전 가방인 줄 알았는데.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아, 넥타이 됐어요. 일로 와. 거봐, 나 좋아한다니까. 진짜. 펭귄하고 내하고 애정도 테스트 한번 할까? 너 펭귄한테 이긴다. 어, 마지막 그쵸. 가져가 펭귄한테 이긴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말하는 것도 재미인 것 같아. 그치? 응. 그치, 나랑 비슷하니까 지금까지. 펭귄한테도 버림받았어. 부터 해보자, 우리. 가끔 이렇게 잘못 갈 때도 있어요. 재민이의 동물 체험을 위해 사파리에 입장하는 지오디 형들. 와, 재민아 저기 봐라. 재민아 이거 봐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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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아 이거 봐. 오, 오, 귀엽다. 누구 봐야 해? 우와. 사자가 새우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오, 진짜 곰이요?
하나 떨어뜨렸다. 이렇게 물 받아보면 애정 스타마 그렇고 뭐고 재민이 곰의 재롱을 신기하게 쳐다보는데요. 곰의 재롱을 본 재민이의 반응은 아기가 15개월 정도가 되면 처음 보는 낯선 동물에 대해 무서움을 갖게 되는데 주위에서 무서워하는 대상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동물에 대해 새로운 흥미를 느껴 자기의 놀이 대상으로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재민이 곰의 메롱을 통해 벌써 교감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알파 루트베 재민이 앉으세요. 불려온가 봐요. 같아요 이제. 어느새 저렇게 물렀죠? 그러게요. 재민아! 항상 지금처럼 순수하고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70년대 영화 같아요. 재민이 네가 대답했냐? 어쨌든 사랑한다. 올해 어린이날은 이렇게 보냈지만 다음 해 어린이날은 재밌게 보내고 세상에 덧붙인다면은 졸려서 그런가요? 네.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구나. 사랑한다. 엄마들이. 그냥 장난 일만 해라. 재민아, I love you. 재민이가 많이 많이 자란 모습 보니까 전 너무 기분 좋고 하도 이대로만 이쁘게 무럭무럭 자라셨으면 좋겠다. 재민아, 우리 포용 아주머니 오늘도 응? 재민아 사랑해. 아기를 키우며 배우게 되는 더 큰 사랑. 따뜻한 아기 사랑과 소중한 부모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감동과 웃음의 휴먼 스토리. GOD의 육아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